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 오늘 낮에 싸이 노래를 몇 번 따라 했다고 그새 목이 쉬었습니다. 지금 신 목소리가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가수로 어떻게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이미 은퇴 생활에 들어가셨다면 은퇴 준비가 잘 되었던가요? 은퇴 준비를 나름 알차게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흔한 실수라고 하지만 은퇴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고 결정적인 것들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정작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뒤로 밀어놓고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큰 코를 다치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과 가정을 돌보는 데 소홀히 하는 것이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퇴 준비하면서 저지르는 흔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결정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를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또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은퇴 준비를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Like a Hellcat.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우리나라 부부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이 뭔지 조사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준비 때 저지르는 흔하지만 결정적인 실수. 첫 번째, 은퇴 후 필요한 돈에 대해 계산해 보지 않는다.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또는 은퇴 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노후 생활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들을 가끔 인터넷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물어봤어야 하는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70%가 은퇴 후에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지경이니 은퇴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다. 은퇴 준비 때 저지르는 흔하지만 결정적인 실수. 두 번째, 부부 중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은퇴 준비 부부 다섯 쌍 중 두 쌍은 부부 사이의 돈 문제를 상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40%에 이르는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한 사람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 중 한 사람만이 돈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그냥 지금껏 한 사람이 알아서 돈을 관리해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유를 댄 사람이 답변자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재무설계는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은퇴 준비 때 저지르는 흔하지만 결정적인 실수. 세 번째, 유비 및 장기 간병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질병이나 상해 위험과 마주할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와 정비례해서 의료비 지출도 당연히 늘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쓰는 의료비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그 중에 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사용하는 만큼 의료비는 노년기 이후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해 놨는데 의료비로 200만 원씩 쭉쭉 빠져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이 어떻게 되겠나? 더구나 나이 들수록 치매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간병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간병과 그 비용을 놓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명심하시고 대책을 세워놔야 합니다. 은퇴 준비 때 저지르는 흔하지만 결정적인 실수, 네 번째, 자녀 지원과 노후를 맞바꾼다. 자녀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처럼 느껴져요. 아주 외통수로 딱 걸린 모양새입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67%가 노후 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것도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노후 준비가 어렵더라도 해주겠다는 자세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후 준비는 뭐 나중에라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사겠어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은퇴를 하게 되면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녀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이 세대의 기대 수명은 예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처럼 예순 남짓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부담을 말입니다. 20년 남짓 키워준 대가로 자식에게 고스란히 떠넘기시려고 그럽니까? 에이, 그럼 염치 없죠. 자식 위에 다 바치고 어렵게 사는 부부와 노후 준비 잘해서 안정되게 사는 부부 중에 어느 부부가 오래도록 자식들과 교류하면서 평안하게 사이좋게 지낼 거라 생각하십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럼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 사이에서 균형과 절제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 지원에 몰빵했다가는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아유 대체 노후 준비도 하지 않고 뭘 하면서 살았냐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은퇴 준비 때 저지르는 흔하지만 결정적인 실수. 다섯 번째, 은퇴 준비를 돈 문제로만 생각한다. 이런 분들 많죠. 행복한 은퇴 생활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자신의 결핍에 집중하다 보니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이 균형 맞춰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희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 집중하는 주제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은퇴 준비 때 저지르는 흔하지만 결정적인 실수. 여섯 번째, 은퇴 후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조사에 의하면 40, 50대 부부의 32%만이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산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 점점 나이 들수록 부부 사이가 전체 인간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정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친구들은 나이 들수록 하나 둘 떨어져 나가지만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정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은퇴 이후 생활이 재밌으려면 배우자를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어 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은퇴 훨씬 이전인 40대부터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복원해야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행복을 위해 이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배우자와 얘기하세요. 밖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 배우자와 얘기할 정도의 에너지는 남겨둬야 하는 것이고 또 배우자와 하하호호 낄낄거리면서 그것이 반복되고 일상이 되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얘기하면서 피로가 풀리고 재충전이 됩니다. 근무 시간 동안 집에 가서 아내와 얘기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요. 배우자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은퇴 이후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은퇴 준비 때 저지르는 흔하지만 결정적인 실수. 일곱 번째 마지막.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은퇴 준비를 우리가 사는 날까지만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죽음과 관련된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함은 물론 사후까지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라고들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났을 때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해 놓는다든지 사후에 자녀들 간의 유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의사를 정리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빠진 것이 있다 하실 경우엔 지금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하나씩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은퇴 생활을 위해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